아니 보험 응? 왜 그렇게 가입하세요? 증권 무서가니 요즘에 완전 개판이에요. 개판 멍멍.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증권 무서 일단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7월달 4세대 실손보험이 개정이 되면서 6월달에 착한 실손보험 전환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 많은 분이 연락 주셨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본인들 스스로는 일단은 보험이 정말 많이 가입되고 또 잘 되어 있다고 저한테 증권 무서를 우려하는데요. 증권 무서 우려하면 저는 무료로 합니다. 유료 아니에요. 돈 안 받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증권 무서를 하다 보면 거의 다 일단 보험료가 정말 많이 정말 한 사람에서 많이 가입한 사람들 200만원까지 납입한 사람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납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 내용은 정말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보다 형편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죄다 몰빵이 되어 있어요. 한 곳에 특히 암 아니면은 정말 아무것도 보장 안 된 것처럼 아니 암만 정말 2억 3억씩 이렇게 거의 가입이 되었고요. 나머지 뇌출혈, 급성 심근 경색, 입원비에만 최다 몰빵이 되어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뇌 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분포, 여러 가지 보장의 리스크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암만 아니면 거의 보장 혜택이 없는 것처럼 네. 그래서 암만 막 10개, 20개 막 때려받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증권 저한테 꼭 연락 주시고요. 증권 의뢰를 하다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어떤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어떤 담보, 어떤 내용,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이 미흡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니까 아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물론 일단은 보험 약관이나 보장 내용 솔직히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처럼 보험 중간 관리자나 보험 설계사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가입을 하는 거 좋아요. 근데 뭐 친인척이나 지인을 믿고서 무턱대고 가입을 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봅니다. 정말이에요. 저도 물론 제 주변에 친구들이나 예전에 많은 분들 지인분들 가입을 해줬어요. 제가 지인이나 뭐 친인척을 통해서 가입하는 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 어떤 담보가 부족하고 지금 현재 암이나 뇌혈관 허혈성 수술이 어떤 담보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홈쇼핑이나 지인분들이 툭하면 가입을 시키는 게 종신보험 아니면 암보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신보험도 죽어야 나오는 사망보험금이 몰빵이 되어 있고 암에 대해서도 최다 몰빵이 됐어도 암 한 번 걸리면 2억 3억 뭐 로또도 아니고 그런데 암의 걸리 확률 물론 높아요. 33% 하지만 암 외에도 많은 질병들 수많은 질병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잖아요. 뇌혈관 허혈성 아니면 협심증 뭐 심근병증 그거 외에도 후유장애 쪽 아니면 수술했을 때 어떠한 수술에 대해서 많이 보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해야 되는데 거의 증권 무술 하다 보면 사망보험금, 암진단금, 아니면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80%, 3% 뭐 20% 50%도 아니고 80%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거 이런 담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담보 있어도 물론 보험의 기능이 뭐냐면 만에 하나 큰 위험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너무 한쪽만 몰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쪽만 몰빵해서 이제 보험을 가입하지 마시고 고루고루 제가 항상 뭐 투자도 보험이나 거의 똑같은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산 투자. 네, 분산 투자. 그래서 암도 준비하셔야 되고 2대 질병 뇌혈관 활성도 준비해야 되고 수술비도 준비해야 되고 입원비도 준비해야 되고 후유장애도 필요하고 나중에 치매 보험도 필요하고 정말 많은 보험이 있는데 그중에서 본인의 입맛에 맞게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족력이나 납입 여러 현재 상황에 맞게끔. 그건 너무 한쪽으로 몰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포커스 키워드는 뭐냐면 한쪽만 몰빵하지 말고 고루고루 가입을 준비하셔라. 근데 일단은 보험 설계사나 친인척 지인 연고 그쪽만 믿지 말고요. 본인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지식을 습득 후에 아 내가 암보험을 가입한다 아니면 뇌혈관 허혈성을 준비한다 사망보험을 준비한다 수술비를 준비한다 이러기 전에 기존에 내가 어떤 담보를 지금 가입되어 있고 아 이 부분이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보완을 하고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인이 어떤 보험을 가입한지 인지한 후에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열심히 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